하늘이랑 그 집 앞에서 쫙 저기 보이던, 에? 이렇게 집 없는 곳에 보이던 게 잘 보여. 여기서 내려지는 않네.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가. 와! 아, 그냥 어디든 곳곳에 아름답게 해놓으시고 다, 아, 즐기고 감상할 수 있도록. 아, 저기 행잉 배스켓 걸려있는 집 저거 당연히. 이것도 나름 또 색깔 예쁜 걸 잘 걸어놨네. 그래도 요 집도, 그래도 요 집 이렇게 하는 거 봐. 깔끔하게 다. 이게 뭐야, 이게 지금. 오케이. 자, 요거 이렇게 잘 깎아놨네. 저거 전지하는 게, 저거 이렇게, 저런 게 저기 마이크로 전지하는 거랑 큰 가게 팍팍 자르는 거랑 그런 차이가 있대요.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게 조경하는 사람들이 저 이런 거 돈을 더 받아야 되나 봐. 이 집은 나무, 야, 저 앞에 저렇게 막아버리네. 이 나무는 도대체 뭐야 이거. 이거 애초부터 이렇게 중앙에다 안 심으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건지 모르면 아는 사람이 심어야 저거 큰일이겠다. 만약에 저게 이만큼 앞에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. 와, 안 그래요? 처음에 심을 때 잘 심어야 돼. 여기는 또 다른 곳인데, 이건 저번에 말한 거, 여러 겹 있는 거, 이거 자격일 거야, 자격. 노란 거, 빨간 거. 옛날에 집 앞에 구경하고 다니는 거 너무 재밌네. 여기다가 저렇게, 아니, 여기는 아웃도어 저걸 이 마당 앞쪽으로 많이 해놓은 거 봐. 우리는, 우리도 뭘 앞쪽으로 해놨지만, 보통 뒤쪽에다가, 이제 앞으로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네. 집마다 개성이 보여서 좋아. 세븐티 B가 있네 여기는. 왜 이러는 거지? 뭐지 저게? 네? 아, 저기 옆에. 아니 제가 본 거 같아. 대다리 같이 생겼는데 꽃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. 저게 뭐지? 뭐라는 거야? 진짜 뭐지? 모르겠는데. 아니, 꽃 자체는 본 적이 많을 것 같은데, 저렇게 커 있는 건, 이건 또 소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? 아이고, 다양한 조경을 보는 것 같아. 이쪽은 되게 저쪽은 삭막해, 반대쪽은. 여기다가 단풍나무를 생겨놨어. 크게 자랄 단풍나무를 그렸어. 그러니까 모르겠네. 저기 편한가 보지, 내 길을 깨쓰면서 하는데? 와, 냄새 너무 나네. 잔디 깎여서 나는 풀 냄새에다가 섞여서, 롯 모잉 기계에 따라서, 빨리 지나갑시다. 어느 곳에서 나는 벌써 오버레스킹으로 요새 집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팔려나가고 그랬네요. 그리고 지금도 아! 여기 벌써 위에 무슨 붉은 색깔이 도는 거야? 원래 이런 거예요? 메이플인 것 같은데? 벌써 뭔가 뻘겋게 위에가 달라진. 아, 이 마당집 이거 크리스마스 때 또 뭐 많이 해놓는 집, 장식이 많은 집. 요즘은, 여보, 저는 요즘은 옛날에는 나도 뭘 막 붙이고 보여주고 디스플레이 하는 걸 좋아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여백의 미가 좋아졌어. 세월이 바뀌었어, 이제. 나에게. 어떤 시즌이 달라. 저기도 버스에 또 나왔는데? 뭐, 뉴 프라이스 하면서 저봐, 저기도 있고, 저기도 있고. 아, 요것도 예쁘다. 아이고, 하얀 애가 예쁘네. 저기 저것도 예뻐요, 저거 봐요, 저거. 요거. 봐요 저거? 하얀 장면 너무 예쁘네. 이거 가서 좀 찍어도 될까? 아이고, 요거 봐. 이거 특이하게 생겼는데? 나 이런 꽃 처음 보는데? 또 안에가. 그니까, 요거 난 처음 봤어요. 이거 완전히 가까이서 찍어야 될 거야. 이거 장미인데? 그니까, 그것도 되게 예쁜 장미인데? 나무 조그만. 응. 이 줄기에 큰 장미. 이게 아까 그 희한했던 그런 거 같은 종류인가? 마르면서 저게 되는 것 같은데, 나왔던 이파리가. 하얀색 요것도 이게. 안에 저렇게 술이 있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돼 있고. 아, 세상에. 어떻게 지금 이렇게
Praise the Lord. 이렇게 나오냐고. 지가 뭘 알아서. 지가 뭘 알아?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지 않았어. 이렇게 디자인해 놓지 않았으면 지가 어떻게 나와. 그러니까. Praise the Lord. 예. 거리를 걸어도 어디를 가도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 마구 느껴지는 상황인데. 이거 뭐, 이건 또 왜 이래? 이거 뭐가 이렇게 벌써 열매 달린 거야? 저 나무 뭐예요? 쟤도 근데 약간 이런 건데? 아니, 쟤도 이거잖아. 우산처럼. 어? 나무가. 또 적용 희한하네. 프라이싱에 뭐 리듀스 됐다는 얘기야? 지금 오버, 저기로 오버 프라이싱인데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어떻게 생긴 집이지? 저 정도 사이즈면 큰 집은 아닌 것 같은데 뒤로 좀 길긴 한데. 아 옛날이요. 그것도 뭐라? 그래서 다 뭔가 열린 건데? 이거 보면서 봐야 되겠네. 이게 뭘까요? 열매야? 알 수 없는. 아 이것도 찍어봐야지 그러면 뭔지 좀 알게. 아 얘는 뭐야? 이것도 특이해. 아무리 그래도 잎이 어쩌면 그동안 다 겨울 때 아,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있더니 어느 저래 또 예쁜 색깔로. 끝에가 꽃처럼 저렇게. 그러니까 이건 또 뭐 이래? 고기만 또 달라 색깔이. 그거 왜 그러는 걸까? 뭔? 아이고 진짜 이 진한 무슨 이상한 검. 검은 느낌에다가 핑크가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. 핑크인지 아닌지 뭔지 하여간에 살다 보니 모르는 것도 참 많습니다. 아는 것밖에는 아는 게 없는.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너무 엄청나신 분이라서 이 꽃, 나무, 뭐 동물, 곤충 뭐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? 아는 것만 몇 가지 알고 모릅니다. 예, 평소에 맨발 걷기 하느라고 걸어다니던 것을 지금 이브닝에 산책하러 나왔더니 하늘이 너무 곱고 예쁩니다. 아 정말 또 어제도 이거 찍을 걸 하나도 안 들고 좀 프리하게 걸어보려고 나왔는데 두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좀 지내볼까 했는데 어제 꽃 때문에 굉장히 신났고 하늘도 좋았고 지금이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지나면 내일은 지금 폭풍치고 뭔가 굉장히 날씨가 더 아주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. 하루 너무 좋으면 또 이제 기압 변화랑 모든 게 생기면서 그렇게 또 다른 그런 기후가 오고 모든 인생에 계속 좋은 날만 있거나 계속 뭐 안 좋은 날만 있지 않다는 걸 잘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그곳에 있는 복을 찾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또 색깔이 아 꽃이 예? 꽃이 폈다니까 어디야? 여기서 이 나무들 꽃이 폈다니까 그 예쁜 아주 그 언제 폈었어요? 이제 필 거예요? 폈어 벌써 폈다 진 거지? 예 그런 거 같아 꽃이 저 뭐야 진한 주황색 이거 봐요 아 지난번에 저쪽에도 있었던 거 그거지? 근데 이 학교가 이 나무다 이런 애들이 색깔 없었을 때 학교 건물만 달랑 보일 때하고 얘네들이 풍성해져갖고 느껴지는 학교가 느낌이 또 달라. 내가 여기를 자주 찍으니까 이 느낌이 이거 여기 저번에 아이들이 잔뜩 나와 있으니까 또 다르고 이거 정말 희한해. 사람이 그 한 면만 가지고 뭐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. 아 이제 뭐야 얼리 디스미설이니까 그날이 마지막 방학 날이에요? 그러네. 옛날에는 아이들 저런 거 신경 쓰고 보고 다녔는데 그래주에이 24일이네. 그래 AC 그러니까 플레이데이가 또 뭐 있고 아유 아 애들 얘네들은 그런 거 안 하나? 페스티벌 비슷하게 애들 학교에 그럼 마지막 끝나기 전에 뭐 하잖아 막 잔치처럼. 근데 오늘은 여기는 그런 게 없나? 못 본 건가 작년에. 아 하늘 예쁘다. 그래서 저는 어우 이쪽은 또 이쪽대로 딱 하늘이 또 다르네. 아 감사합니다. 예쁜 하늘 보여주시면은 그냥 오늘 이렇게 아이고 요 앞집에 요런 것도 예쁘고 가는 곳마다 진짜 브레이스 테이킹 할 만한 그런 숨이 멎을 것 같은 예쁜 일들이 곳곳에 숨어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. 아 요즘 공사가 아주 많아서 오는 길에 또 이렇게 이런 컨스트럭션 보니까 괴롭습니다. 오늘 메릴린 아줌마가 그 운전하시면서 하던 말 여보 그 400?
저 위에 그 오릴리아가 그러는 저 위에 올라가는 길 그런 데가 막 다 공사. 그러니까 이거 콘 렌트 해주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겠다는 거야. 이 콘 응? 사방에 이게 있으니까 그냥 뭐 공사장마다 거리마다 길에 뭐 그 브래퍼드 가는 길이랑 다 있어 이게. 세상에 여기도 몇 개씩 있는데 이거 빌려다가들 놓는가 봐. 공사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. 자 저기 비행기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자 우리 가랑두둥도 보이고 여기 집도 보이고 여기 예 감사하며 이만 마칩니다. 색상이 아이고 너무 이뻐서 감사합니다.